자, 반갑습니다. 통학과 가르치는 신승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간 신승원이죠? 9월입니다, 벌써. 벌써 1, 2, 3, 4, 5, 6, 7, 8, 9. 아홉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꽤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가 지난 7월, 8월 이렇게 쓱 봤는데, 일단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시고,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 와이프가 읽으면서 되게 낄낄낄 대는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뭐, 어찌됐건, 댓글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7월 달에 뭐나 힙합 선생님 생겼어요. 뭐 이런 거 들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취미 같은 거 추천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댓글에도 몇몇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Q&A로 뭐 공개든 비공개든 이게 장문에 이뭐 편지라고 해야 되나? 글 같은 거를 주셔가지고 뭐 이런 건 어떠세요? 혹시 그 힙합 선생님이란 분이 어떤 앨범을 추천해 주셨나요? 저한테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되게 재밌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한테는 답변을 다 드렸고 그중에 어떤 친구는 뭐 거의 논설문 수준으로 꽤긴 길이로 이제 뭐 선생님이 뭐 J-팝을 들어야 되는 이유 이러면서 쭉 써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현장에서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꽤 많이 들어보고 있고, 나름 제가 옛날에 갖췄던 편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 그래서 뭐 즐겨 듣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듣고 있고, 그것 외에도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취미 뭐 공유해 주세요 했더니 어떤 애가 댓글로 뭐 선생님 운동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도는 어떠신 거예요? 이렇게 써놨더라.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도? 했는데 거기에 대댓글로 어떤 놈이 전자기 유도? 막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근데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 대댓글을 내가 달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안 다는데 달아가지고 뭐라 할라 했는데 아 진짜 아직도 지금 자존심이 상하네. 내가 근데 그걸 보고 피식해버렸어. 아나 진짜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뭐 유도 어때요 하니까 전자기도 이런 뭐 개똥 같은 드립에 내가 피식을 해버렸어. 그래서 댓글로 너는 어디 가서 개그하지 마라 이렇게 댓글 달라 했는데 제가 웃어버려가지고 너 재능 있더라.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뭐 그러고 놀고 있는 것도 좀 재밌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려볼까 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오늘 할 거냐면 제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고민이라 해야 되나? 계속 이제 이 잔상처럼 남아있는 생각, 꿈도 꾸고 막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창작의 고통인 것 같아요. 교재 이름을,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통합과학이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으로 새로 리뉴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교재 이름을 뭘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고1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밍을 그대로 쓸 거예요. 뭐 엄청나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 뭐 이때는 제가 이제 수능 통합과학을 개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컨텐츠, 뭐 개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교재 이름을 못 정했어요. 내용은 이제 차차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재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교재 이름 뭐 하지?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통합과 고1 내신 통합과 교재를 쓰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수능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능 물리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교재를 써요. 근데 그 교재 이름은 뭐냐? 맞물리다라는 교재예요. 맞물리다. 그 맞물리다라는 교재 탄생 비하인드도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 소꿉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단지성을 좀 믿어보자. 그래서 뭐, 야, 나 요즘 물리 교재를 새로 만들고 있다. 근데 교재 이름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너희들도 4년제 대학 나왔고 배운 놈들이니까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래서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남자 놈들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약간 그 자존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살짝 건드리면 바로 몰입해요. 그래서 친구들 6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검은 머리 짐승들 6명이 앉아 있었는데 고민을 막 하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인정받고 싶잖아.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더니 어떤 애가 고개를 탁 들더니 나왔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왔대. 뭔데? 물리는 물리다. 어때? 이런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니, 시를 쓰지 말고 교재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물리는 물리다. 어떤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물리 이즈 물리. 뭐 이런 느낌이었겠지, 걔는? 난 듣자마자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이제 물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물리는 물리다 하니까 물리는 물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너는 탈락이다. 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애가 옆에서 그 듣더니 막 너는 그게 뭐야? 하더니 자기가 이제 알아냈다는 거야. 뭔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물리츠 크랭크 어때? 이런 거 나한테. 아니 교재 이름이 물리츠 크랭크? 왜? 이러니까 이제 게임 캐릭터 이름인데 걔가 이제 그랩을 하잖아. 그래서 뭐 수강생들의 마음을 다 이제 땡겨온다. 뭐 이런 의미로 표지에 깡통 사진 하나 놓고 물리츠 크랭크 어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죠. 그 친구들이 창의력이 참 없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 맞물리다라는 걸 쓰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맞물리다는 이제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뭔가를 이제 공부할 때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A를 통해서 B를 알고 B를 통해서 C를 알고 C를 통해서 D를 알고 D를 통해서 E를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A를 얘기하면 E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이해와 사고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연결고리 이런 걸 좋아하는데 톱니바퀴 느낌으로 맞물리다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중간에 물리라는 워딩까지 들어가잖아. 더 좋아. 근데 심지어 사실 이거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맞물리다라는 걸 네모로 쓰잖아. 무슨 말이냐? 맞물리다 이렇게 이 네모로 쓰잖아. 그럼 얘가 맞다 물리가 돼요. 그래서 오? 괜찮은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바로 상표권에 등록하고 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쓰고 있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 네이밍 작업이었다.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뭐 이상한 제목들 추천받다가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됐어. 통합과학 고1 통합과학 제목도 통합과학이 다기잖아. 걔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이름이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은 거야. 뭐 사람이라면 그런 게좀 있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그 친구들은 이제 너무 찌들었어.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 강의인 학생들한테 뭐 공모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상품으로 아마 에어팟을 걸었을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들면 내가 에어팟 사줄 테니까 내가 그 이름 사겠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에어팟에 눈이 돌아갔는지 이상한 뭐 것들을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통합과학 하니까 통짜 들어간 거는 다 얘기해요. 통감자, 뭐 통아저씨. 통합과학 가르치는 아저씨 어때요? 막 이러고 뭐 필통 어때요? 필수 통합과학 어때요? 막 이러고 근데 다 뭔가 별론 거야. 그래서 뭐 할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의미하게 그 공모전에서 제가 진짜로 고민했던 이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클이야 피클. 갑자기 웬 피클? 이런 생각 들지. 피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통합과학이 물화생지가 섞이잖아. 그래서 피클이 뭐냐면 물리의 피, 피직스죠. 그 다음에 화학의 케미스트리, C죠.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어스 사이언스, 그래서 E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피클 어때요? 이러는 거야.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통합과학이다 프리프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원래 피클 프리가 될 뻔했어. 어쨌건 요게 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안한 이유는 뭐냐면 책에서 이제 시큼한 냄새가 날것 같은 거는 뻥이고요. 약간 그런 게좀 있었어요. 뭐냐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그 자체로 좀
이 본질적으로 서 있길 바랬어요. 뭔가 이게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합쳐서 뭐가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통합과 그 자체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근데 아이디어는 좋죠. 그 친구는 제가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어쨌건 요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이제 자주 했던 게임 중에 이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 그 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막 하다가 그 자식들, 그 검은 머리 짐승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머릿속에 온통 그 통합과학 네이밍밖에 생각이 없었나 봐. 그래서 1등을 딱 했어요. 근데 했는데 지금 뭐 되게 멋있게 뭐, 위너 위너 뭐 치킨 디너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허접하게. 근데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통합과학밖에 없었나 봐. 그래서 통닭이다. 통합과학이다. 뭐 이렇게 읽혀진 거야.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겠는데? 통합과학이다? 통닭? 줄여서 통닭?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교재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교재 이름, 뭐 네이밍 됐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역시나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쨌건 이 정도고요. 월간 신승관 9월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월간 신승관 맨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월간 신승관보단 공부를 하는 게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10월 달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봐요.